안녕하십니까. 스바 천일기도 천일법문 제104회차 서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아미타불공기도 축원 및 영가 축원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 법의 집 473페이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축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우원 항사법계 무량불자 동유화장 장암해동이 보리대도량 상봉험 불보살 항몽지불 대광명 소멸무량 중재장 윽등무량대지 돈성무상 최정각 광도법계 제중생 이보제불막대 은세세 장행보살도 구경 원성살바냐 마바냐 반로 남은 모든 법계 한량 없는 불자들이 모두 함께 화장 세계 장엄하여 유희하고 모두 함께 깨달음의 대도량에 들어가서 화엄 세계 불보살님 어느 때나 만나 뵙고 모든 부처 큰 깨달음 항상 하여 깨우치며 한량 없는 모든 죄업 남김없이 소멸하고 한량 없는 대지혜를 두루 널리 깨우쳐서 위가 없는 깨달음을 한순간에 이루고 모든 법계 한량 없는 불자들을 제도하여 모든 부처 베풀어준 크신 은혜 보답하고 세세생생 어느 때나 보살도를 실천하며 구경열반 원만성취 반야 지혜로 가여 한량 없는 지혜 로써 천덕에 이르리라. 원은 지극해야 하고요. 세운 소원에 대하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실천행을 해야 할 것이지요. 또한 원이 크면 우리가 결실도 크고요. 원이 작으면 결실도 작은 것이지요. 천리길을 가는 자와 십리길을 가는 자는 그 첫 걸음부터 다르지요. 그리고 어떠한 일이든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임을 잘 알아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투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지요. 공덕 또한 선한 일에 대한 과보로서 스스로 정해를 원만히 이루고 중생을 성불하게 하는 것이기에 깨달음의 원을 성취하고자 실천행을 소망하는 것이지요. 회광 반조라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회라고 하는 것은 전환한다는 것이고요. 광은 광명을 뜻하고 또 본성, 불성, 또 본심을 뜻하고요. 반조는 석양빛이 되비친다 하는 뜻인데요. 결국 밖으로 찾는 마음을 안으로 돌이켜서 불성이나 본래 면목을 비추어 본다는 뜻이 되는 것이니까 누구한테 빌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깨달음을 성취해야 한다 하는 것이지요. 육반신용 공불공 이요 일과원광색 비색이 니라나 미타 여섯 가지 신통묘용은요 공하면서 공하지 않음이요 한 덩이 둥근 빛은 색이면서 색이 아니로다. 스스로 깨달음 이루시기를 기원드리면서요. 스바 천일기도 천일법문 제104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